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2회차 동형모의고사의 21번이죠. 예, 21번을 보시면 일반 모기준언하고 역모기준언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반 모기지론이라는 게 요게 이제 보금자리론을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모기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주택연금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요두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이제 시험에서 한번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역모기준언,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얘기했었던 거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갈수록 이렇게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일반 모기지론. 즉, 일반 보금자리론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일시불로 대출을 해주죠. 예, 그리고 이제 분할 상환을 하겠죠. 근데 이제 구조가 반대로 나오는 게 시간이 갈수록 주택가치는 상승한다고 그랬을 때 대출 잔액이 부동산 가치에 육박하는 경우 있죠. 얘네는 분할해서 대출해 주죠. 그리고 상환은 일시불로 상환을 하겠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역모기지론, 요게 이제 주택연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그 내용에서 1번에 일반 모기지론은 일반 보금자리론을, 역모기지론은 주택연금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모기지론은 일시불로 융자해 주는 개념이고요. 역모기지론은 분할해서 예, 융자하는 형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요. 얘는 일반적으로 주택구입 자금으로, 이거는 노후 생활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반 모기지론은요. 대출 기간이 확정이 돼 있죠.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에 40년짜리의 초장기 보금자리론이라고 또 생긴 거 알려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에 보시면요. 일반 모기지론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예. 그리고 역모기지론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금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표현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3번이 되더라.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자, 부동산 증권 나오면, MBS. 우리가 MPTS를 얘기하게 되면, 222. MBB 얘기하면은, 발발발. 그죠? 그 다음에 MPTB 하고요. 예, 그 다음에 CMO가 있으면, 그죠? 발투투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발이고, 예, 나머지는 전부 투투다. 그 뭐에 대한 것이냐?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 그죠? 요렇게, 예. 그래서 요거를 적을 수 있으면, 그죠? 소, 원, 조. 그죠? 예. 요 순서죠. 자, 이제 1번에 보시면요. MPTS란 지분 채권 혼합형 MBS로 조기 상환 위험이 발행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면 1번은 틀리죠. 그죠? 예. 이거는 투자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 예, 2번을 보면 유동화 중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유동화 중개기관은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저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1차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MBB의 경우 저당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때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예, 그러면 틀리죠. 그죠? 예, MBB의 경우는 모든 걸 누가 떠안게 돼 있어요? 발행자가 떠안게 되겠죠. 그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에 보시면 지분을 증권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저당증권이다 그러면 틀리죠. 지분을 증권화한 대표적인 건 리츠죠. 주식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CMO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콜방어가 인정이 되는 상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이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요. 사전에 약정한 옵션에 의해서. 그렇죠? 예. 발행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3개월 이후 콜이란 얘기죠.
조기 상환이 들어오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이 콜 옵션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3개월까지는 그러면 이자 지급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부분적인 콜 방어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2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 또 나오죠? 예. MBS 또 나오죠? 예,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대해서 틀린 거를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요.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라는 재산은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예, 역시 맞는 표현이죠. 그때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을 때요. 뭐도 가능하냐면 대토 보상권도 가능하다는 거. 토지가 수용이 되면 보상을 해줄 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 토지로 이제 대토 보상권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주는 이거를 이제 그 부동산 투자회사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토지에 개발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배당해 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4번에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금은 70억이다. 맞는 거죠. 예. 옛날에는 자본금이었는데 자기자본으로 바뀐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현물 출자는 재산가액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죠. 예. 지금 설명해 드렸지만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권은 현물 출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얘도 포함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요. 시장에 통화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현금으로 보상가액을 지급하게 됐을 때 그행가 아마 40조인가 50조를 뭐 보상비가 지급이 돼서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인플레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대토 보상권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썩 달가워하지 않는 예, 그런 제도였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4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 거기 보시면 자. 원금 균등 분할, 원리금 균등 분할, 그 다음에 점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이 제일 큰 대출 상환 방식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잔액이 어느 게 제일 많이 남았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원금 균등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점증이 있다 그러면 잔액은 얘가 많이 남아있죠. 상환이 제일 더디게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영문으로 보면은 GPM이 되겠죠. 예, graduate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다음에 대출 중간에 주택가치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대출 상환 방식. 예, 이게 가장 높은 거. 대출 잔액이 제일 많은 거. 역시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 말기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대출 상환 방식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할 때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원금이 이렇게 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이 이제 이렇게 일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점증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비중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도 있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이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죠? 이게 큰 순서. 똑같죠? 그래서 답은 점증이 되겠죠. 그래서 예, GPM으로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만 추려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세 가지의 비교는 항상 이론적으로 정리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게 되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 대출 이자율이 연 5%고요.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예, 25번에 이게 원리금 균등 이 상환 방식이죠. 여기에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자를 빼면요, 그러면 원금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원금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원리금을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자라는 것은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자를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구한 것을 빼고 남는 게 원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2억 원을 융자를 받았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저당상수가 주어져 있죠. 예, 0.0802243. 예. 그래서 0.08022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곱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 1,648,600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원리금을 구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원금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자를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2억이라는 돈을 빌렸을 때첫 해니까 이자율은 몇 프로로 빌렸냐면은 예, 연리 5%래요. 그죠? 예, 2억에 5%면 1,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남는 게 예, 원금이 되겠죠. 예, 요렇게 구하는 요령이죠. 그래서 답은 예, 648,600원이 해당이 되는 1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 이 원금 구할 때는 원리금 먼저 구하고 이자를 공제하면은 원금을 구할 수 있다. 첫 해를 기준으로 구하는 거는 다 쉽죠. 근데 원리금에서 조금 힘든 거는 2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3회차에 상환할 원금. 그러면 이제 요게 끝자리가 딱딱 안 떨어져서 그게 힘들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원금 균등은 예, 메타차에 뭐 9회차, 10회차가 됐든 뭐 이거는 구하기가 쉽죠. 예,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모의고사에서 한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가면 프레이트 금융이 있죠. 프레이트 금융에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죠. 이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요,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과 담보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자, 그래서 26번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1번에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의 위험과 프로젝트 위험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용이 분리가 되는 거죠. 독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주하고 이 프로젝트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설립이 되고 얘한테 사업권을 넘겨주게 되면 둘의 신용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프로젝트 회사가 부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부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명의로 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입한 돈은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나타나질 않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고요. 사업이 실패할 때 막대한 손실로 인해서 사업 투자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유전 개발 이런 데 쓰는 거죠. 유전이 터지기만 하면 대박인데 이게 찾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업에 적합한 것이죠. 5번에 보시면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니까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에 투자 운영을 했을 때 얘네들의 재무 건전성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요 프로젝트에 대한 것만 우리가 검토하면 되니까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건 4번이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채권자나 지분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성향에 따라 위험을 배분하고 그 대신 수익에 대한 선후순위 청구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는요, 기존에 투자한 사람이 없죠. 이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니까. 예, 그래서 4번에 대한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 프로젝트 금융도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은 우리가 에스크로우 계정이 있죠. 예, 결제 위탁 계정을 두고 여기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예, 이거는 예,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가시면요. 예, 부동산 마케팅 전략 중에서 요즘은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그래요. 예. 뭐, 4P다 또는 4P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요즘은 여러분 시험에는 그래서 그냥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유판이라고. 그래서 얘가 제품 전략, 그래서 프로덕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가 가격 전략, 그래서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 그래서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전략, 그래서 예, 이게 프로모션. 자, 그래서 이제 27번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예, 5번의 가격 차별화 전략은요, 동일한 종류의 상품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어서 판매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맞는 편이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가격 차별화 전략이다. 왜? 위치나 층수나 방위 등에 따라서 분양가를 달리 책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판촉 전략이라는 것은요, 제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활동이다. 그게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게 자극해서 자사 제품을 소비하도록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광고, 홍보, 인적 판매, 예, 그 다음에 경품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좋은 조건의 융자를 활용하는 게 유통 경로죠. 여기가 이제 분양 대행업자를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중개업자를 쓸 수 있을 때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하는 것도 제품이 시장에서 쉽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으면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가의 핸드폰이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막 지원해준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정책은요, 처음에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2번이 잘못되어 있죠. 고가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요, 제품의 경쟁력이 있죠.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야겠죠. 예,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에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상품의 브랜드와도 제품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브랜드의 가치를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의 이미지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S전자가 제일 높다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그 뭐 코로 시작이 되는 뭐 탄산음료 이런 것도 있죠. 걔네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나라 S전자보다 높죠. 예, 그래서 이 제품의 브랜드 가치 있죠. 그래서 제품이 출시됐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7번에는 예,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케팅 한 문제, 관리 한 문제 이런 수준이죠. 예, 원래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 경제를 가면은 네다섯 개가 나오죠. 예, 실전에도 항상 그런 비중이에요. 총론은 한 3개. 그래서 실전에서 나오는 문항수를 평균해가지고 모의고사에 반영을 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28번에 관리를 했을 때 틀린 거를 고르라고 명시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자산관리라고 돼 있죠. 예, 이에만 소위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예, 전략은 자산관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소유주 등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간별로 정기적으로 작성될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고서, 활동 보고서, 임대차 보고서, 잉여부동산이라는 건 공실이 발생한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근데 참고적으로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산 보고서예요. 그래서 자산 보고서는 1년에 2번.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요.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를 쓰죠. 근데 공업용 임대차는, 예,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28번에서 틀린 거는, 예, 일단 3번이 되겠죠.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를 써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4번에 보면 법률적 관리 행위는 임대차 계약이 들어간다는 거. 예. 그래서 계약 관리.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거. 5번은 뭐 당연히 맞는 거죠.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임대 아파트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이 관리 마케팅은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정을 위해서 딱 보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도 한 10문항에서 12문항 정도는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보면, 예,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면 5번에 부동산 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서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수익률이 10%로 나왔는데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틀리죠. 예, A는 예를 들어서 12%를 요구하고 예, B는 예를 들어서 뭐 11%를 C는 예를 들어서 8%의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러면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틀리고요. 개발사업의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이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모든 개발업자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다. 결국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요.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개발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보시면은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답은 1번이죠. 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개발은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는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거 정도로 같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봤더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민간 개발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신가요? 자, 자체 개발 사업. 그죠?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사업 위탁 방식. 그죠?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여기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요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요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쭉 떠오를 수가 있어야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사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기고요. 그죠? 예. 그래서 건설 단계에 부족한 자금은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죠.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자체 지주 공동 사업, 그 다음에 신탁 개발,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렇게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에 지주가 시공회사에 대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 안에 가게 되면요. 공사비 대물 변제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도 얘기를 하죠.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다가 개발업자가 개발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등가로 교환하니까 대물로 우리가 변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하고 분양이나 임대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수익을 나눈다 그러면 틀리죠. 토지 여기 있는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수행을 해서 이익도 이 사람이 가져가죠. 그렇죠? 예. 이 여기 있는 이제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대행한다. 분양 대행 이런 거 해주고 수수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30번 예, 문제에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서 틀린 것 하게 되면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경우고요. 게다가 1회차에 했을 때 하고요. 2회차에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은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만큼은 예, 최대한 반복해서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제목만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예, 1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발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히 배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위험을 배분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하고 신탁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담보신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신탁 설정을 하면요.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거는 예,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환지,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하고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 방식은 민간합동개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환지 방식도 쓸 수 있고 수용 방식도 쓸 수 있고 혼용 방식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31번에는 답이 2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부채금융할 때 신탁증서금융이라고 이렇게 또 배우신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그래도 이 표현들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가 되신 거고요. 이게 다 무슨 얘기야?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니까 그러면은 용어라도 계속 여기서 제시한 뭐 동영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한 것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얘도 계산 방식에서는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1회차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걸 물어봤고요. 이거는 상가를 기준하죠. 상가도요, 대출 승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거.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해서 융자 금액을 계산하는 건요. 상가의 가치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어요.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하는 건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순, 부, 당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계속 있는 수치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거기 보시면은 먼저 그 시장 가격이 5억 원이래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은 몇 프로냐면 60%라고 줬어요. 그럼 5, 6, 30이니까 이거 기준하면 3억이죠. 자,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억 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면 예, 2 이상. 저당 상수가 0.2죠. 예, 이거 곱하면은 0.4 나오죠. 그죠? 예. 1억을 0.4로 할인하시게 되면요. 2억 5천 나오죠. 그러면 둘 중에 금액이 작은 걸 선택해야지 두 가지 승인 조건이 다 충족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금이 2억 5천이 있대요.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죠. 풀로 받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없음. 예, 5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아, 여기서는 답보다는요, 요렇게 푸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요령만 알면은, 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상가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는 거는, 예,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3번에 보시면요, 가격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우리가, 예, 변동의 원칙 그러면, 기준 시점에 근거가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그러면 기능적 감가에 근거가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그러면 경제적 감가에 근거가 된다라는 거. 대체의 원칙 그러면 선방식에 근거가 된다라는 거. 예.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원칙이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장래 기대수익이 큰 부동산의 가치가 현대 기대소득이 적은 부동산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원칙이 뭐냐? 예, 그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예측의 원칙이라는 건요, 예, 여기 제목대로 부동산의 가치는요, 과거나 현재 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장래 이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구하라는 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농지가 있다고 해서 농지로서의 발생하는 수익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요. 얘가 만약에 택지로 용도가 전환이 돼서 여기에 상업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주거시설로 시설이 다르게 들어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부동산의 가치가 틀려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예측의 원칙.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되죠. 그 수익은 미래 수익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3번에는 답이 1번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가격 원칙도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34번에 나오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도, 예, 정리는 해 두셔야 되죠. 감정평가에서 계산이 싫으신 분들은 가격 원칙,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요. 얘가 전체 분석이고 광역적인 분석이고 거시적인 분석이라는 거.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해서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후행 분석이라는 게요, 그게 개별 분석이 되겠고요. 예, 이게 부분 분석이고, 그 다음에, 예, 국지적인 분석이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분석이고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예,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의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예. 이런 애들이 정리가 된지를 확인해 보셨을 때, 예, 34번에 보시게 되면 틀린 설명을 물어봤단 얘기죠. 예. 거기서 보시면 5번에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개별 분석을 한다. 선행이 지역 분석이죠. 가격 수준이 도출이 돼야 그 안에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에 보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판정하게 사는 게 개별 분석이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표현이죠. 3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대상 부동산과 같은 동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으로 설정이 된다. 그럼 틀리죠. 같은 동에 있다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있죠. 예, 네, 그 동이 있으면, 만약 여러분이 거주하는 동네가 청담동이라고 그러면 청담동이 다 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가도 있고 다양한 용도의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동에 있다고 인근 지역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사례 자료를 동일수권 내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지역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죠. 얘는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니까. 예,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가시면, 예, 이번 35번 문제는요, 예, 거래사례비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사례 수정이 가장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것,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시까지 아예 쭉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얘기죠. 자, 사례 가격으로부터, 예, 사정 보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 비교가 순서대로 잘 돼 있는 애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예, 거래 사례 내역을 봤더니,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격은 2억 원이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지가 변동률이라는 게 상업적이 5% 상승했으면 100분의 100 플러스 5 개념이죠. 그러면 100분의 100원이니까 1.05, 소수로 바꾸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대로 옮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우면 좋은데 눕혀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서 있는 애를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면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꼬꾸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5, 이렇게 100분의 105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쓰러진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일단 2번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또 따져보면, 지역 요인은 임금지역에 위치하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거래 사례에 비해서 3% 우세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103,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봤을 때, 면적이 하나만 있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요. 두 개가 나오면 비교해야겠죠. 사례가 120이고요. 평가 대상 토지가 110이죠. 그러면 120이고 110이 되니까 위에 있는 애가 먼저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배열을 맞춰준 거는 예, 2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만약에 올바르게 보정한 걸 찾으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눕힐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먼저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시면, 예, 오래전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도 한번 물어봤던 선례가 있는데요. 자, 36번에 그 내용에 보시면 1번에 건물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준공 시점의 신축 원가에 바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적산가액을 구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기준 시점이에요. 그죠? 예, 감정평가를 들어가면 모든 건 기준 시점이다.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수익성 부동산에 지난 1년간 순수익을 확인해서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난이 아니라 이건 미래 수익이에요.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과거의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선방식을 적용했을 때 시산가액의 격차가 커서 산술평균에서는 틀리죠.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요, 산술평균하면 안 되고요. 이 물건의 특성에 맞게서 가중평균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조정할 때 산술평균한다면 틀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 써야죠. 그래서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어서 해체 처분 가액으로 평가했다.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물건별 평가에 대한 거를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를 보시면 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서 평가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근데 거기 보시면 자본수익률이 8%고 자본회수율이 2%다 이런 얘기인데, 예,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익가액을 구할 때는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이렇게 구할 때 이 환원이율은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본회수율이 이제 상각률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환원율 10%로 주면 좋은데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본수익률은 8%가 되고요. 자본회수율은 2%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0%잖아요.
10%면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이 금액만 구하면 여기 10배가 되니까 연간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우리가 가유순 한 거 기억하시죠? 2,400이죠. 예. 그런데 공실에 따른 손실이 40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가 2,000이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연간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40%라는 얘기죠. 2,000에 40%라는 얘기는, 그쵸? 예. 그러면 얘가 0.6 하면 되죠. 260이니까 얘가 1,200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0.1로 할인하면 1억 2천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7번에 1번에 예. 1억 2천. 이런 식으로 정도의 난이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얘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얘들은 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얘는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나오면 이거 바꿔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8번에 보시면 2번에 자 수익환원법이란 쭉 따라갔는데 임대료 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틀리죠.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구하는 거죠. 수익분석법이 임대료 구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요. 요거 위치가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방법이죠. 예, 그래서 3번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취득 원가라서 얘는 또 틀린 거죠. 재조달 원가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거는 가치 형성 요인이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요. 이 감정평가업자는 이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임목은 거래사례법을 적용하되요. 소경목림은 우리가 소원이라고 그랬었죠. 소경목림은 원가법. 그죠? 예. 그래서 답은 예, 1번이 되겠죠. 1번에 보시면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죠.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보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여기는 법령에 기초한 거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맞는 거죠. 그거는 표준지뿐만이 아니라 개별 공시가가 됐던 표준주택이 됐던 단독주택이 됐던 공동주택이 됐던 다 1월 1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요.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 예,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게 틀린 거죠. 자, 여기서 항상 또 기억하실 거는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답이 이거였어요. 토지가격 비준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거는요. 이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 얘가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얘가 활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주택가격 산정할 때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예, 그 보고서를 제출을 받으면 예, 기타 여러 개 이제 부처에다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표준지 공시가하고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죠. 그래서 날짜는 다 30일. 예.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가법에 의한 기준 시점의 적산 가격이다. 이 방법은 뭘 하라고 그랬냐면 정액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정액법에 의하면 자, 또 매년의 감가액부터 구해야 되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는 이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재조달 원가에다가 1- 잔가율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의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것은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하면 되죠. 근데 경과년수는 알려준다고 그랬죠? 예, 거기 보시면 준공 시점이 2014년, 기준 시점이 2019년이니까 5년 경과한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뭐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면 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겠는데요. 자, 기준점 제조달 원가가 2억인데, 준공 시점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점에 건축비 지수가 110이래요. 그러면 2억에다가 100분의 110을 해야 되죠. 그러면 1.1이 되겠죠. 그러면 2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쵸? 예.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2억 2천인데, 잔가율이 몇 프로냐면 10%라고 줬죠. 예, 그럼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0.9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를 대입하면요, 1-0.1이니까 1에서 0.1 빼면 0.9 나오잖아요. 그냥 갖다가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를 이렇게 해서 곱하시게 되면은 1억 9,800만 원 나와요. 이거를 경제적 냉용수가 40년이죠. 그래서 경제적 냉용수가 40년으로 이렇게 할인해서 구하게 되면은요, 495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매년의 감가액이. 그러면 얘가 5년이니까 495만 원 곱하기 5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감가 누계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475만 원 나오죠. 그러면 제조 원가가 2억 2천이니까 여기서 2,475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적산가액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예, 1억 9,525만 원. 그죠? 여기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가법으로 구하는 거를 1회 모의고사하고 2회 모의고사에서 연계해서 한번 풀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조금은 감이 올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애들은요, 계속 어차피 중요한 애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예,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제 2회차예요. 그죠? 2회차까지 내가 점수가 올라갔는데 많이는 못 올라갔다 그래도 3회차, 4회차에서 조금 더 올리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예, 이제 마무리만 조금 더 힘내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에는 2회차 동형 모의고사를, 예, 우리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